네, 안녕하세요. 땅짚고 직톡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이른바 여의도 학파로 알려진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의 이상우 익스포네이셜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시다시피 이상우 대표님은 대표적인 시장 강세론자로 알려주신 분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전문가들이 서울 집값 보합 정도로 예상할 때 혼자서 급등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문조사한 11분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다고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대표님, 올해 같은 경우 이미 9월인데요. 어떻게 연초에 보셨던 전망하고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조금 늦어진 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늦게 오르기 시작했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오르려면 더 빨리 올라야 되는데 초기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약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8.4%로 오른다 여기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네, 여전히 오를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또 정부가 최근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곧 발표를 했는데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요? 네.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은 사실은 해야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언제부터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좀 미정인 상황들이죠. 그제도 개인재정부에서 10월부터 안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물론 시장에서는 다 모든 게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 청약들마다 엄청난 시장 반응들이 이끌어내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사실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허가를 통해서 그 분양 보증 과정에서부터 분양가가 낮게 성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빡빡해지는 단지들이 생길 뿐이지 시장 전체 영향은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영향이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정비사업, 특히 또 재건축 단지들 이런 쪽에서 영향이 있다. 이 정도로 그냥 거의 좀 영향은 좀 한정적으로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시장 가격 자체를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이고 반대로 시장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공급이 장기적으로 감소되면서 장기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죠. 사실 공급이 좀 원만해야 시장 가격도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요 공급이라는 건 동시에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수요가 강한 장이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강한 장입니다. 특히 실수요를 겸한 신축 주택을 소비하고 싶다는 이런 수요가 워낙 강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 공급이 줄어드는 일들은 가격을 왜곡시킬 또 왜곡이라는 게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공급이 유축되면 오히려 강세를 띌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와,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좀 약세였다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합 또는 바닥을 쳤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이 바닥을 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바닥을 쳤다 이 말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아신적인 바 있었나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분명히 국지적인 지역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꽤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뉴스나 이런 언론들에서 할 수 있는 서울 집값이 한번 쭉 빠졌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지지하고 올라오는 거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9.13 대책부터 올해 한 3, 4월까지 주택가격이 좀 약간 안 움직인다 혹은 좀 약세를 띈다 이런 시기에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으면서 시장가를 설명할 만한 방법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 지금 가격 흐름은 9월 때부터 약 3월 때까지 한 6, 7달 동안 약간 멈춰있던 그런 보합장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프를 그려보실 때 오르던 장이 또 밀렸다가 팡 튀는 이런 급등장이 아니라 쭉 미니엄이 가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순차적으로 평탄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정도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만 보면은 강남 지역이 최근에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물건들 금액이 커서 그렇지 상승 률로만 보시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이제 내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좀 추가 대책을 더 내놓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추가 대책에 따라서 다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정부 정책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뭐든지 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시장 움직임에 예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이렇다라고 말씀을 단언을 내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계속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뭔가 계속 개입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지 무조건 무조건 낙관적이나 무조건 비관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가 아무리 강한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한해서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소비를 같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투자자산으로서의 그런 매력 아니면 투자자산으로서의 그런 한계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실거주 기능 그 점이 더 부각됐을 때 가격 흐름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거주를 동반한 주택시장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한 상태라는 점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거주 수요,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데다가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과 내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